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백인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정원을 가꿉니다. 곧이어 연구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땀에 젖은 속옷을 던져주는데요. 이 속옷은 진공포장돼 웬 아시아 여성에게 전달됩니다. 황급히 포장지를 뜯은 여성이 냄새를 맡자 이것이 봄내음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. 독일의 개인장비 판매업체인 호른바흐의 광고인데 아시아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독일의 한인 교포는 아시아 여성에게 환상을 갖고 있는 백인 남성의 성적, 심리적 만족감을 주려는 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. 트위터에서는 나는 호른바흐에 당했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논란이 커지자 이 기업은 누구나 정원 일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며 우리 광고에 화나고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광고 영상은 여전히 게재된 상태입니다.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면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